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덕유항공에서 지원해준 플랫스포지 파인더 3D 프린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DIY 반조립형 프린터만 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는 중국에서 만든 완제품형 3D 프린터가 어떤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포장은 굉장히 깔끔하면서 내부 부품이 이동 중에 흔들리지 않게 잘 결합되어 왔습니다. 완제품이다 보니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플래시포지 파인더 제품을 구석구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형은 빨간색이 인상적인 둥근 정육면체형인데요. 뒤에 전원을 연결하는 부분과 KC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필라멘트 거치대도 있는데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3D 프린터를 사용하든 접지가 꼭 되는 전원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프린터를 켜면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옵니다. 디스플레이는 터치 스크린에 메뉴가 한글로 나와 있어서 사용이 직관적이고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프린터를 사용하기 전에 잡아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팅이 레벨링인데요. 파인더는 오토 레벨링이기는 합니다만 출력을 시작할 때 매번 체크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메뉴에서 레벨링을 선택하면 안내사항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노즐 옆에 저렇게 스위치가 나와서 바닥과 높이를 찍고 올라가게 됩니다. 메뉴에서 나오는 안내를 따라하거나 또는 덕유항공이나 아니면 플랫스포지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서 레벨링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레벨링을 완성하고 나서 노즐을 가열하고 필라멘트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제품 디자인을 생각한 건진 모르겠지만 사용자로서는 이 필라멘트 거치대가 좀 불편했습니다. 프린터 뒤에 이렇게 필라멘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한데요. 이 필라멘트는 샘플로 주는 사이즈만 들어가게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주로 사용하는 필라멘트는 커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인더 출력에 들어가면 이렇게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필라멘트 거치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거치대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필라멘트 거치대가 따로 있어서 제 거를 사용했습니다. 파인더 프린터는 익스트루더가 노즐 바로 위에 연결되어 있는 직결형이었는데요. 노즐이 충분히 가열된 이후에 여기 옆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눌러준 다음에 필라멘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배드 레벨링과 필라멘트 연결이 된 다음에 기본 폴더에 있던 테스트 큐브를 뽑아 보았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출력물의 모습과 남은 시간이 표시되니 좋네요. 테스트용 큐브가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플랫스포지의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출력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 합니다. 플랫스포지에서 제공해주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와 맥 모두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한글로 메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슬라이싱 할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트맨 모델링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옆에 있는 메뉴를 이용해서 클릭을 해서 위치를 뭐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전도 역시 뭐 값을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배드가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그 다음에 서포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단에 서포터를 누르면 되는데요. 자동으로 서포터를 눌러서 서포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추가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추가로 내가 원하는 서포터를 더 만들 수도 있고요. 서포터가 굉장히 만들기 좀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출력을 하기 위해서 USB에다가 이제 프린터를 눌러서 파일을 저장해서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요. 아마 제가 여기에서 기본적인 이렇게 단순하게만 제공이 됐다면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파일에 들어가서 지금 선택사항에서 프린터의 모드를요, 전문가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프린터의 설정값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치수를 입력을 해서 출력 사항을 전달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저장을 할 때 .gx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큐라를 사용하게 되면 .g코드로 저장이 되는데요. 큐라를 파인더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프린터를 추가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파인더가 출력 가능한 사이즈와 그리고 네, 여기 중앙의 원점 요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노즐 크기, 사용하는 필라멘트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큐라를 슬라이싱해서 파일을 가져왔을 때는 이 파인더 디스플레이에서 그림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출력 중에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프린팅 중지나 일시 정지를 할 수 있고요. 출력 속도를 눌러서 출력 속도도 변화시킬 수 있고 노즐의 온도에 이 숫자를 눌러서 온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건 기본 세팅 스타트 코드에 이 노즐을 닦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앞으로 나온 이 필라멘트를 제거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프린터 준비가 모두 끝났으니까 출력물을 테스트 해봐야겠죠? 히팅베드가 없기 때문에 PLA를 주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3D 프린터 테스트를 해보는 이 브릿지를 서포터 없이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꽤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9개의 삐죽한 첨탑의 모양도 뽑아봤는데요. 얘는 조금 지저분하게 출력이 됐는데 리트랙션이나 재료 온도의 값을 바꿔서 좀 더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 띵기버스에서 가장 핫한 이 움직이는 문어를 출력해보았습니다. 한 번에 출력해서 다리가 찰랑찰랑 움직이는데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덕유항공에서 지원해준 플렉서블 필라멘트도 출력을 테스트해보았습니다. 플렉서블 필라멘트는 일반 PLA처럼 딱딱하지 않고 마치 고무줄처럼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플렉서블 필라멘트를 사용하려면 익스트루더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랑말랑한 필라멘트가 엉뚱한 곳에 끼지 않고 재료 공급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파인더는 익스트루더가 노즐 바로 위에 있는 직교형 프린터로 플렉서블 필라멘트가 굉장히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플렉서블 필라멘트를 사용할 때는 출력 속도를 느리게 하고요. 그리고 리트랙션은 꺼놓는 게 좋습니다. 이 모델링은 제가 안에 인피를 5%만 주고 그래서 더 말랑말랑하게 뽑았습니다. 파인더 프린터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일단 저의 총평은 조립이 무섭고 프린터를 잘 모르는 왕 초보자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프린터 같습니다. 완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한글 소프트웨어의 친숙함이 가장 장점인 것 같네요. 그리고 프린터를 사용하시고 나서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꼭 재료는 분리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품에 쌓여져 있는 비닐은 버리지 말고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커버로서 사용을 하면 프린터에 먼지가 덜 끼고 유지하는 데 좋겠죠?